본인의 삶도 불안한 사회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. 이러한 사회에서 요즘 젊은 것들은 낭만 없는 삶을 살아간다. 아, 괜찮아. 다음에 보면 되지 뭐.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소화되고 그 안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반복된다.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살코기 세대라고 부른다. 세상은 불필요한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다. 그래서 생기는 쓸데없는 일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. 예를 들면 쓸데없이 돈 쓰고 신경 쓰는 남일이라거나. 들으셨어요? 사장님 조카분이 결혼하신대요. 그니까 우리 뭐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어떡하죠? 자, 다들 조용히 하고 점심 메뉴는 어떻게 할까요? 어제 TV 보니까 부대찌개 맛있어 보이던데. 어쩔 수 없는 관계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것. 여보세요? 힘들었겠다. 고생했네. 쓸데없이 깊은 관계에 신경 쓸 게 많아진다거나. 어디 이런 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나? 소주 한잔 하자고? 미안한데 오늘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.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. 예주 씨, 밥 먹으러 가자. 아, 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.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. 알겠어. 기름기를 쫙 뺀 살코기처럼 필요 없는 관계 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.